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두원입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는 여러분들 종목 고민 그리고 시장 전망에 대한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매일 평일 오후 낮 4시 생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함께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나누러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 이번 주에는 내내 여러분들 답답한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신청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샵 377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실 때 열정이라는 두 글자 키워드 꼭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선물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인데요.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모든 분들께 검색식 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으셔서 투자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선물은 커피 교환권입니다. 커피 교환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 보시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3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문자 보내주시거나 고고 또는 열정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방송 이후에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 받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입장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목요일에 닥터스탁 시즌2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식 닥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데일리온 전문가 이정열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오늘의 마감 시황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고용 지표가 견조하게 나오면서 다시 긴축 우려를 키웠고 이에 따라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은 환율이 장중에 1,400원 아래까지 떨어지면서 장중에 상승폭을 더욱더 키우면서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2,250선까지 터치를 했다가 살짝 상승폭을 줄이면서 2,237선으로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수급 흐름 보시면 외국인의 매수가 돋보였는데요. 5거래 연속으로 매수 행진을 이어갔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반도체주 위주로 강한 매수세를 보였고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 내내 상승폭을 확대를 했는데 3% 이상까지 오르면서 706선, 700선 안착하는 모습이었고요. 수급 흐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외국인은 1,300억 원 이상 매수를 했는데 오늘 2천원지주 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면서 관련 종목들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반대로 엔터주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소폭의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2차 전지주들인데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 기대감으로 최근에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인플레이션 법안 모멘텀이 앞으로도 업종의 미래를 결정지을 굉장히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LNF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테슬라 효과로 굉장히 호실적 전망되면서 8% 넘게 올랐고 포스코 케미칼과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일제히 긍정적인 분석을 더해지면서 오늘장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주들입니다.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오늘 또 수주 소식이 잇따르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어제 한국조선해양이 대규모 수주 공시를 발표를 했고요. 지주사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주가 연간 목표치를 6% 초과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실적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대우조선해양은 8% 이상, 현대미포조선이 6.7%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아이폰 관련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아이폰 관련주들도 탄력이 좋았는데요. 이 아이폰 14 시리즈 수요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국 부품업체들은 아이폰 14의 고가 모델 생산 비중이 80%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데 이 고가 모델의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덕산네오룩스가 8%, LG노텍이 5% 이상의 강한 탄력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는 시장이 좀 주춤했지만 오늘장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을 보였고 무엇보다도 이제 환율이 많이 하락한 점이 또 굉장히 그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굉장히 좋았는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전형적인 데드캣 바운스 장세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당장 지금 시장이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장세라는 거는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데드캣 바운스라는 것들은 유래를 말씀을 드리면은 고양이가 위에 높은 곳에서 내려왔을 때 바닥을 다 터치를 하고 반등을 폴짝 뛰어 오르는 그런 유래로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데요. 지금 시장이 계속 이제 추세적인 하락 흐름들을 좀 보여준 다음에 바닥권을 다지고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반등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들 때문에 경기 침체로 인한 연준의 정책 선회 이런 기대감들이 동반되고 있었고 전일 같은 경우에서는 제조업 지수에 이어서 비제조업 지수의 지표들이 좀 발표됐습니다. 근데 경기에 좀 호전적인 그런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경기 정책에 대한 기대감 경기 정책에 선회를 할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다시 선회돼가지고 경기가 좋으니 경기 금리 인상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재까지는 11월 75BP 인상 확률이 67%대로 50BP 인상 전망에 비해서 비교적 우위에 점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당분간은 데드캣 바운스 장세가 이어갈 가능성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지만 5월 장세가 점점 진행이 될수록 상승은 좀 제한적이긴 할 것 같고 결국에 상승이 제한적이다라고 하면은 조정 흐름들은 언젠가는 보여줄 것이다. 근데 그게 언제냐라는 부분들은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을 주시해서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환율이 하락했던 것들은 긍정적인 소식들입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시키고 수출하는 기업들의 자금이 좀 몰리고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환율이 오늘 좀 조정을 좀 받으면서 국내 증시의 뉴욕 증시와의 그런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전히 지금 코스피는 역사적인 저평가 수준입니다. PBR 0.84배 수준으로 저가 매수 유입에 대한 그런 관심도는 당분간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어느 정도 현금 확보하는 전략들을 유지하시되 상승이 계속 이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체크를 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최근 시장이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게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라 전형적인 데드캣 바운스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온 이후에는 다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인데요. 최근 시장이 워낙에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기대해 볼 수 있긴 하지만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게 됐을 때는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반등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또 어느 구간에서 저항이 나오게 될지 잘 확인을 해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종목 상담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샵 3772번으로 열정 키워드와 함께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반에 특별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인데요. 전문가님께서 실제로 투자를 하실 때 활용하는 그런 검색식이라고 합니다.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선물은 바로 커피 교환권입니다. 커피 교환권 받고 싶은 분들은 저희 방송 역시 문자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 상담 문자라던가 고고 또는 열정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30분 추첨해서 커피 교환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 받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하고 싶은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열정이라고 적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오늘장에서 돋보였던 핵심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또 어제 이제 OPEC 플러스의 감산 회의를 좀 주목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또 업종별 움직임에 굉장히 또 영향을 미쳤던 모습입니다. 일단 대규모 감산 결정이 났고요. 이에 따라 조선주와 석유주, 정유주들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다시 한번 100달러까지 돌파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 국제유가 상승의 수혜주들, 이런 수혜주들이 조금 더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조선이나 석유주, 정유주들,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좀 접근해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OPEC플러스 회의에서 200만 배럴 감산을 결정을 했는데 곧바로 네. 바이든 미국 정부에서의 감산 결정을 놓고 바로 소식들이 나와준 게 11월 전략 비축률을 1000만 배럴을 이제 방출을 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하면서 일단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여기 때문에 오늘 유가라든가 장기적인 전망으로는 100달러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에 일단 브레이크가 좀 살짝 걸린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 석유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서는 긍정적인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LNG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LNG 유럽으로 이제 이송하는 LNG에 대한 부분들이 LNG 조선으로 좀 수주로 이어지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들어서 지난달 기준으로 LNG 운반선 수주 실적들을 보면은 한국조선해양이 41척, 대우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각각 28척, 조선사 모두 올해 수주 성과가 3분의 2 정도 이상을 LNG 운반선으로 채울 정도로 수주가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러시아로부터 수주 물량 대금을 좀 받지 못하는 이런 리스크가 좀 있는 기업들도 좀 있는 상황들인데요. 올해 초 기준에서 러시아와 맺고 있는 계약 규모가 올 초 삼성중공업이 한 6조 원 정도 가장 많았던 상황들이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3조,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6,500억 원 가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 가운데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서는 7월 달쯤에 6,500만 원 규모의 선박을 모두 계약을 해지를 한 적이 있었던 상황들이고 다른 국가와 이 계약을 해지됐던 거는 다른 국가와 계약을 하면서 재계약을 맺는 그런 상황 공시가 소식들이 좀 나와준 적이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서는 5월과 6월 두 건의 계약을 모두 해지를 했다라고 소식들이 좀 나와주고 있었는데요. 이렇듯 러시아 쪽의 수주를 받은 것들을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국가의 수주를 받으면서 이거를 채워놓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소식들이 나와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경계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미포조선이라든가 현대중공업, 조선업종의 최우선 종목으로 뽑히고 있는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이 현대미포조선은 후판가 가격 하락, 이런 것들을 하락 영향으로 일부 충당금을 환입을 하는 것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이 개선이 될 거다라는 부분 기대감들이 좀 시장에 동반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3분기 흑자 전환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조선 기업들은 러시아 쪽이라든가 충당금을 반영을 했던 그런 기업들별로 주가의 차별화는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유 기업들 좀 말씀을 드리면은 GS라든가 S오일 같은 전형적인 이제 유가 상승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유가가 하락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짝 반등이 나온 수준들이라 가지고 네. 3분기 이 영업 기간 동안 유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실적의 우려감들은 계속 반영이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유가가 장기적으로 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추후에 4분기 실적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곧 발표될 3분기 실적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주가 영향들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정유주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수주 랠리가 이어지면서 3분기 흑자 전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러시아 계약 해지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과 없는 종목들의 주가가 좀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잘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이번 주에는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고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우려가 있다는 점 역시 참고를 하시면서 실적과 주가 전망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첫 번째로는 유가 상승 수혜주들을 확인을 해봤는데 반대로 유가가 상승하면 악재로 작용을 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항공주들인데요.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또 부진합니다.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은데 여행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악재들 때문에 계속 좀 어려운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 항공주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우선은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비용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재무적으로 좀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비우호적인 환율 환경들 때문에 당분간은 또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환율도 지금 오늘 잠깐 1,400원을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1,400원대 올라간 그런 상황들인데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가가 올라가면은 오히려 유가도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과 유가 상승 이 이중고로 좀 겪을 수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제 유가가 좀 안정되는 게 항공주들한테는 일단 호재가 좀 될 수가 있겠죠. 네.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감산이 발표가 되면서 장기적으로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3분기가 지난 4분기 흐름에서도 유가가 다시 좀 안정적인 모습들이나 환율이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좀 힘든 모습들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달러로 대금을 결제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부상 환차손이 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항공 여행 수요가 좀 회복되는가 싶었더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객 수요가 회복이 좀 된다라고 해도 다른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좀 불안감이 있는 게 경기 침체가 좀 동반이 되면서 우리 뭐 화물 운임, 화물 같은 경우에서도 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들이 같이 있는 상황들입니다. 소비가 침체가 되면서 이 화물 운임도 같이 줄어들고 여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가 올라가고 이런 비용 증가를 소비자한테 전가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티켓 가격이라든가 이런 여행 패키지 뭐 이런 가격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아무래도 수요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들도 동반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이번 연도까지는 항공주와 여행주 조금 힘든 시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네, 일단 항공주들 이 강달러에 또 피해를 받고 있는 섹터입니다. 이 강달러,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부채가 좀 늘고 있다는 부분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 안정과 동시에 환율도 하락을 해야만 이 항공주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리스크의 부담이 더 큰 상황입니다. 이 화물 운임도 피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세 가지 좀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악재들이 좀 해소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좀 전망이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항공주들에 대한 전략들, 이런 분석들 참고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핵심 업종과 또 종목에 대한 분석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저희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또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지금도 종목 상담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문자로 받고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꼭 열정 두 글자 키워드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만의 특별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인데요.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선물은 커피 교환권입니다. 커피 교환권 받고 싶은 분들은 저희 방송 보시면서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종목 상담 문자 보내주시거나 고고 또는 열정 문자 보내주시면 3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도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 실시간으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적어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는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적어서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49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열정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원준, 매수가가 35,200원에 비중 20%, 계속 하향, 너무 답답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원준 같은 경우에는 답답하실만 합니다. 계속 7월달 이후로 계속 좀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신저가 2만 원까지 내려갔던 상황이고요. 오늘은 2% 정도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좀 바닥권에서 2만 850원으로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분은 매수가가 35,000원 이상인데요. 전문가님, 좀 반등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일단 뭐 무상증자 이슈가 조금 있었는데요. 네. 뭐 양극재, 음극재 관련 종목이긴 하지만 이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을 좀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장한 지가 지금 이제 1년이 막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블록 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최근에 무상증자를 진행을 했다라는 것들을 보면은, 무상증자 진행을 한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보면은, 이 우리가 상장을 할 때 최대 주주 이 자금 조달을 하면서 주식을 배정을 받은 주주들이 있을 겁니다. 주주들의 자금이 엑시트되는 블록 딜을 하기 위해, 매도를 하기 위한 무상증자였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판단이 좀 되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시기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 이제 7월 말쯤에 무상증자가 상장이 됐습니다. 우리 이날 이제 걸리락이 발생이 되면서 주가가 슈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상증자를 발생을 하면서 권리락이 발생이 될 때 이 최대 주주를 보면은 IBK 쪽에서 이 주주 지분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당시에 권리락이 발생이 됐을 때 이 IBK에서의 자본 투자를 했던 것들 탈출하는 그런 자금들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 이후에도 물량 소화 과정들을 계속 거치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아직까지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1년이 지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대부분 이제 또 블록 딜 또 이슈가 좀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기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주식 업무적인 그런 부분들이고, 최대 주주가 언제 블록 딜을 할 거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차트 상에서 이 지금 과매도를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단기적으로 이 자금을 엑시트하기 위해서도 주가 반등이 좀 필요한 만큼 한 3만 원에서 3만 5천 원까지도 반등하는 것들은 좀 가능할까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비중을 좀 가지고 계시다가 반등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고, 저는 이제 상장 이슈들, 블록 딜 이슈들이 좀 마무리가 되면은 뭐 4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다시 갈 수 있는 종목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표가는 4만 5천 원으로 잡되, 이 구간이 왔을 때 내가 비중을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 3만 원, 3만 5천 원 비중이 왔을 때 비중을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조정을 받을 때 다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그런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봅니다. 네, 한 3만 원, 3만 5천 원,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인근까지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비중 그대로 좀 끌고 가보시는 전략을 제시해 드렸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줄이시고 아래서 다시 담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27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제일바이오이고요. 매수가가 2,400원에 비중 5%,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종목도 굉장히 흐름이 부진합니다.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주가가 좀 하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역시 이 종목도 최근에 신저가 기록을 하고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25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추세를 좀 바꿀 수가 있을까요?
일단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네. 비중이 5%시다라는 네. 것들. 2,400원이시긴 한데 뭐 매수가도 뭐 그렇게 크게 높은 수준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먼저 방금 앵커님이 말씀해 네. 주셨듯이 추세를 전환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된 소식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에 반영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기대를 하고 들어갔다라는 것들은 다음에 시장에 부각을 받을 때 접근을 뭐 다시 노려보셔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주의 환기 종목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결정을 할 때 투자 환기 종목 같은 경우는 우선은 대량 자금이, 대금이 자금이 들어오기는 좀 어렵긴 하거든요. 움직임이 좀 더디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기가 언제 끝나는지를 좀 보시고 추세적인 부분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1200원 부분, 지금 이제 이 바닥권의 위치에 있는 상황들인데 추세가 살짝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1700원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지지 구간들에서 움직임이 없었던 것들, 거래량들이 거의 없는 상황들이니까요. 이건 환기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마적인 부분들도 반영이 안 되는 것들이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근에서 지지 구간들, 저항 구간들 같이 횡보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길었습니다. 길었기 때문에 1700원 부분들이 오면은 좀 빠르게 매도하는 그런 물량들이 출현할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슈팅이 탁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달리면서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1700원, 1750원 부분들이 가까워졌을 때 비중이 좀 낮으시니까 어느 정도 손실을 좀 감안하시더라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네, 최대한 좀 손실을 줄여서라도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지금 굉장히 매물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아래 윗꼬리를 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700에서 1750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좀 매도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도 접수 가능하신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열정 키워드와 함께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정효 전문가님께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인데요.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검색식도 인기가 뜨겁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이 검색식으로 SK 하이닉스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네. 순간 문자가 또 많이 오더라고요. 네. 오늘도 검색식에 대한 한마디를 들어볼까요? 일단 뭐 SK 하이닉스가 나오고 났는데 네. 타이밍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검색식이 이만큼 타이밍이 좋은 그런 검색식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네. 뭐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등이 좀 나오기는 했는데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들어갔다가 슈팅이 나오면은 수익 구간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검색식이기 때문에 검색식에서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도 아닙니다. 많으면 한 4종목 정도가 나오게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더 좋네요. 네, 그래서 네. 뭐 우리가 종목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어떤 종목들을 고를까 이런 걸 고민할 필요는 없이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안전하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시장 장중에서 종목들이 검색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해보시고 수익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검색식이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적용해가지고 활용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종목이 나온다는 것보다 조금 더 큰 종목들이 작게 나온다는 게 더 좀 신뢰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자, 검색식 활용해보시면 혼자 투자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자는 216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열정 적어서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큐렉소 매수가 7,600원에 비중 30%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망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큐렉소가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했더라고요. 의료 로봇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시청자는 매수가를 보니까 7,600원 정도입니다. 아, 이틀 전에 급등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뭐 매수한 가격이 높은 수준이긴 하신데요. 네. 이 가격이 다시 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비중이 조금 30%시니까
올라왔을 때 비중은 절반 정리를 하시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 구간들이 저항 구간입니다. 지금 이제 지지 구간이 통상적으로 지지였던 구간이 나중에는 주가가 슈팅이 나올 때 저항을 받았거든요. 윗꼬리가 달린 것들도 저항 구간에 돌입을 하면서 이 매물을 소화하기 위한 윗꼬리가 달린 겁니다. 근데 이제 윗꼬리 소화 과정들을 보였을 때 우리가 접근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에서 추가적인 하락세로 낙폭을 키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물량 소화를 한 번 더 거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면 8,000원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최근에 얘기가 나왔던 게 로봇을 3분기에 수출을 좀 잘 했다라는 소식들이 나와주고 장기적으로도 로봇 수출을 계속 이어갈 거다라고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내용들은 영업이익, 매출 이런 것들을 3분기 실적 호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3분기 호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한번 슈팅이 탁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 상단 부분이 매물대다. 이거를 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8,500원 부분들을 뚫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욕심을 내기에는 매물대가 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8,000원까지만 목표로 잡아보시고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이 매도를 완전히 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큐렉소에 대한 투자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바로 다음 문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60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SNS 택이고요. 매수가가 24,270원에 비중 15%. 이정규 전문가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SNS 택이 반도체의 소부장 섹터입니다. 이번 주에 이 반도체의 소부장주들이 좀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반갑게도 우리 시청자님은 살짝 수익이시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좀 가져가 볼까요? 네, 일단은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특히 이제 삼성전자랑 좀 관련 있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 기업은 뭐 D램, 뭐 랜드 플래시 쪽으로 메모리 쪽에 업황이 부진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메모리 쪽이랑 파운드리 쪽이랑은 조금 별개라고 봅니다. 파운드리는 오히려 좋은데,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 붙느냐, 따라 잡느냐, 쫓아가느냐, 이게 좀 문제인데, 이 기업이 이 키를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이 기업이 사업을 영위를 하는 것들은 블랭크 마스크 전문 기업입니다. 네. 포토 마스크 원재료인데 블랭크 마스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소부장 재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일단 2022년에 블랭크 마스크를 국산화하고 난 다음에 실적들을 좀 잘 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EVO 공정에 들어가는 블랭크 마스크는 또 별도로 있는데, 이게 좀 제작이 좀 까다로워서 외국에 이제 수입을 해서 좀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게 뭐 공정률에서 분량을 좀 낮추고 공정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핵심 재료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좀 국산화를 거의 막바지에 뭐 거의 개발이 성공을 했다, 뭐 이제 상용화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반등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EV 공정에 들어가는 블랭크 마스크가 상용화 국산화에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게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는 키라고 시장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의 협력, 국산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재무적인 부분들도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최근 들어가서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25,000원 부근에 저항 구간에 살짝 막혀 있는 상황들인 것 같거든요. 여기 25,000원 부근들, 그리고 반등을 하면서 지금 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살짝 조정받을 가능성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을 받아봐야 저는 22,500원 수준에서 조정이 끝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바로 나와주면은 25,000원을 다시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25,000원 돌파를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목표가는 3만원, 35,000원 수준으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얘기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NS텍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또 보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와의 협력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일단은 25,00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돌파를 하게 되면 3만 원 이상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분석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전망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 받을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입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단기적으로 유입되는, 몰리는 그러한 종목들을 찾아주는 검색식이라고 하는데요.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선물이 있는데요. 바로 커피 교환권입니다. 또 커피 교환권 받으셔서 커피 함께 마셔가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받고 싶은 분들은 종목 상담 문자라던가 고고 문자, 열정 문자, 어떤 문자든 좋습니다. 저희가 3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들 받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1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딥노이드 매수가 13,466원에 비중이 100%라고 하십니다. 수고하세요까지 문자를 적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아, 고민이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 일단 AI나 로봇 관련주인데 이 종목도 굉장히 또 흐름이 부진합니다. 작년 8월에 상장을 했던 종목인데 최근에 또 계속 신저가 흐름이 나왔고요. 오늘장은 그런데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중에 한 22%까지 급등을 했다가 좀 윗꼬리가 달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전문가님 이분이 매수가도 높으시고 비중이 100%이신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가져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럴까요? 비중이 100%라고 네. 하시니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현금은 좀 없으시다고 생각을 하고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상장한 지 1년이 막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시점인데 무상증자도 같이 좀 진행이 됐거든요. 무상증자를 진행을 되면서 권리락에 또 가격이 또 하락을 했고 권리락 효과 때문에 가격이 하락을 했고 무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물량 매물에 대한 물량들이 굉장히 좀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 기업은 유통 비율이 한 60% 정도 수준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시가총액이 한 500억 가량인데 60% 물량이 지금 잠겨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잠겨 있고 거래가 그렇게 크게 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들이 많이 나왔을 때도 이거는 움직임에서 조금만 매도가 나와줘도 거래량들이 나와줘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차익실현 매물들이 같이 나와주고 있는 게 이 기업의 핵심인 것 같거든요. 주가 움직임의 핵심. 지금 이제 바닥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저평가 영역이긴 합니다. 저평가 영역이긴 한데 문제는 이 기업이 실적적인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재무적으로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계속 마이너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뭐 중형주라고 보기도 어렵고 소형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시가총액이 좀 낮은 기업이기 때문에 차트적인 부분들 뭐 이런 것들에 의존을 하기보다 막상 당시에 주가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이 구간 충분히 이제 무상증자를 하면서 물량들이 좀 많이 잠겨 있기 때문에 매도량은 나와주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게 지금 당장은 좀 긍정적인 내용들입니다. 보시면은 이 매집봉이 서면서 거래량들이 이렇게 동반이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들이 동반이 될 때 추세를 반전시키는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구간에서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좀 우려감들이 계속 안 좋고 이렇게 되니까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들인데 오늘도 일단 거래량들이 좀 동반이 됐습니다. 내일 거래량들이 좀 동반되는지 보시면서 8,000원 부근들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거래량들이 같이 이어지면서 상승하는 모습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8,000원 그리고 9,000원까지도 단기적인 급등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9,000원, 10,000원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단기적으로 13,000원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9,000원, 8,000원 이 구간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비중은 조금 줄여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을 다시 받으면 조정을 받을 때 다시 이제 바닥권에서 비중을 줄였던 거를 재매수로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9,000원, 8,000원 이하로 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60%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60% 정리를 했다가 추후에 또 쭉 떨어지면은 이때 다시 재매수로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대폭 낮추시고 추후에 슈팅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손실을 만회하신 다음에 탈출하는 전략이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8,000원에서 9,000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많이 한 60%까지 줄이시는 전략을 먼저 제시해 드렸고요. 그 이후에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 설명을 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515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한세실업인데요. 열정 수고 많으십니다. 한세실업 매수가 24,800원에 비중 20%, 목표가와 손절가 꼭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세실업이 이제 OEM 업체라서 처음에는 강달러 수혜주로 좀 주목이 됐었는데 이후에는 다시 이거 강달러 수혜보다는 경기 침체나 소비 둔화 좀 이런 이슈들이 더 좀 악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또 지난달에 신저가를 기록한 다음에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14,1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분도 매수가랑 차이가 많이 나시는데요.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일단 한세실업 말씀해 주신 듯이 환차익은 좀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자, 근데 일단 지금 현재 구간들이 좀 저평가 영역이긴 하거든요. 네. 저평가 영역이고 실적 전망은 이번 연도는 나쁘진 않은 3분기까지는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환수익이 얼마나 나느냐를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 침체가 되고 있고 이 OEM 받는 의류를 OEM 해가지고 생산을 해주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생산 위탁을 받아가지고 생산을 해주는 외국에 이제 위탁을 받아서 수주를 받아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경기 침체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수주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1분기, 2분기까지는 영업이익이 490억 원, 550억 원 가량까지 좀 잘 나오는 상황들이었는데 우리 3분기 480억 원 이때까지는 뭐 지난 이제 1분기랑 유사한 수준이니까 뭐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3분기 이후에 4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 거다. 뭐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들인데 실질적으로 원가 부담이라든가 환수익이 실제로 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의구심이 좀 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좀 발표가 되면서 일단 호실적이다라고 인지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발표가 되고 너무 이제 저평가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반등이 좀 나와주면은 우리가 이때 좀 10%가량 정도는 비중을 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가 지금 좀 높으신데 24,800원 수준이잖아요. 한 2만 원 부근까지는 최대한 한번 낮춰보시고요. 주가가 좀 반등 나와서 2만 원 목표가까지 좀 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2만 원 목표가를 잡아보시고 일단 뭐 17,500원을 뚫어줘야 될 것 같은데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17,500원에서 좀 다시 낮춰봅시다. 비중을 다시.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10% 추가 매수를 해보시고 그리고 돌파가 했을 때 17,500원에서 10% 추가 매수했던 것들을 좀 덜어내신 다음에 남은 물량이 한 2만 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때 현금을 확보를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좀 2차 목표가는 2만 원으로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차는 17,500원으로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추가 매수 전략을 설명해 드렸는데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좀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다시 줄이는 전략 제시해 드렸는데요. 1차 목표가 17,500원, 2차 목표가 2만 원 정도로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 또 바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효성중공업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이 기업은 수소액화 플랜트를 주축으로 좀 전망 자체가 수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액체 수소를 저장하고 운송 그리고 트레일러 운송까지 액체 수소 공급용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는 것까지 전반적으로 효성중공업이 이런 구축을 하는데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압기라든가 차단기 전력망 구축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이나 사우디 아프리카에서 전력망 인프라 투자 확대, 네옴시티 이런 부분들도 기대감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 수주 성장성에 대한 가속화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들인데 지난해 말 수주 잔고가 2조 3천억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올해 신규 수주 증가가 되면서 2분기 말 수주 잔고가 이미 3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수주 증가는 전력 수요하고 인프라 투자 확대 때문에 해외 시장에 대한 회복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국제 정세에 따라서 에너지 공급에 대한 불안정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에너지 안보의 이유로 계속 외국에서도 글로벌적으로도 에너지 쪽으로 계속 투자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신재생 보급 확대 이런 것들로 맞물리면서 조금 긍정적인 전망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력기기 업계의 초호황 뭐 이런 산업들도 미리 한번 예견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전에 한 16,500원 이 상단 부분에서 저항을 좀 받고 있거든요. 이 구간에서 조정을 좀 받으면 이때가 매수 타점이라고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61,500원 수준에서 64,500원 이 범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7만원 수준 그리고 75,000원 이차까지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58,000원 자 매수가 61,500원 64,500원 수준으로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네. 7만원 그리고 75,000원 잡아드릴 수 있겠고 손절가는 58,000원 수준들로 정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가 효성 중공업인데요. 역시 글로벌 에너지 투자 확대 수혜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수주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작년 연간 수주액보다 훨씬 더 많은 수주액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오늘 65,5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살짝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64,500원 이하에서 매수가 제시를 해주셨고 1차 목표가 7만원, 2차 목표가 75,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렇게 에너지 관련주를 확인해봤고 다음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공략주는 로보티즈라는 네. 기업입니다. 일단 이 2대 주주가 이제 LG전자와의 주주관계가 좀 있는 기업입니다. 네. 이제 뭐 계열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로봇 부품 업체인데 LG전자가 90억가량을 투입을 해서 2대 주주로 올라왔고요. 서비스 로봇 클로이라는 이 로봇 그 있죠. 그게 거기에서 이제 협업도 가능할 거다라는 전망도 있는 상황들입니다. 아마존 인공지능 로봇 청소기 룸바로 좀 유명한 아이로봇도 인수를 좀 진행을 하기도 했고 LG전자 외에도 디즈니, 아마존, 도요타 로봇 플랫폼 사업을 고객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보티즈가 최근에 300억 규모 2회차, 3회차 전환사채 발행을 하고 또 유상증자도 같이 좀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자금들을 계속 연속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 자금을 활용해서 그동안 좀 공을 들였던 자율주행 로봇 쪽으로도 사업을 좀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는 자금을 좀 이제 확보를 하고 그 목적으로 확보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4분기부터는 로봇 관련 종목들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부의 로봇 지능 정책이 4분기에 좀 발표가 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4분기부터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이라든가 미래 유망산업 육성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연속적으로 정책적인 부분들이 주가를 좀 부흥시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매수가를 잡아드리면은 21,000원 수준에서 23,000원 수준들 오늘 주가가 23,400원 23,400원 수준인데요. 23,000원 수준들 이하로 잡아보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급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 다 목표가는 1차 25,000원 수준들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차는 27,000원까지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2만원 수준들 이 2만원 수준들 지지 구간들 좀 이탈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우리가 빠지는 그런 전략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는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기업들의 로봇 사업 확대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또 4분기에는 정책 기대감도 있다고 하는데 또 역시나 오늘 7% 이상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살짝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는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1차 목표가 25,000원, 2차 목표가 27,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또 오늘 공략주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입장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를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은 또 금요일 장입니다. 벌써 한 주가 또 지나갔는데 이렇게 좀 반등이 살짝 나오고 있는데 내일 장은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일단 지금 뭐 개선되고 있는 것들은 네. 없습니다. 그냥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데스켓 바운스이기 때문에 네. 일단 시장이 최근에 들어가지고 반등이 나오면 차익 실현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면 또 차익 실현이 나오고 바닥권을 연속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추후에 시장에서 내일 시장에서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는데 차익 실현 물량들의 주의를 하시면서 현금을 조금 보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전략들이 좀 우호적일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또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좀 길게 가지 않고 워낙에 급등락이 또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강세 보인 내일, 그리고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모든 이야기 모두 마무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단기 급등 검색 시 받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인데요. 예, 주도주 검색 시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목 상담 내일도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종목 상담 접수를 방송 끝난 이후에도 하실 수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키워드와 함께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내일도 이정근 전문가님께서 나오셔서 또 종목 상담 진행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방송 놓치셨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한 시간 동안 알찬 정보들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종목 상담과 알찬 공략주까지 모든 정보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또한 시간 동안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또 마무리가 될 시간입니다. 자, 내일도 알찬 주식 정보와 든든한 종목들 가지고 오후 4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